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대면하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설령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고 있는 영국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되어줘야 할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친히 확인시켜 주신 증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증인 대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나 현혹되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진정한 교회의 효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증인이 되시사 그들을 친히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날 헛소문과 거짓소문이 난무하는 피곤한 인간 집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오직 진리만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증인이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서로서로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땅끝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 우리의 입과 귀가 주님의 입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필코 헛소문과는 무관한 진리만이 역사하는 진리의 등대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현혹되던 제자들보다 더 못하던 우리가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증인,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던 복음서 마지막 단락의 이지러진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신 주님, 그 이후 주님의 증인이 되어 참된 교회의 효시를 이룬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소망을 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되어져야 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서로서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헛되고 거짓된 말과는 거리가 먼 오직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땅끝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교회의 일원인 우리 자신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